뭐하려고? 이 단일 라면으로다가는 국내 최초로 연간 매출 1조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는 국민라면 신라면 신제품이 나왔길래 내가 진짜 너가 후딱 갖고 왔지. 그래서 신라면 신제품 뭔데? 신라면 더레드. 그게 벌써 나왔어? 이 정식 출시는 8월 14일인데 난 얼리어먹터로다가 얼리어먹터는 또 뭐야? 농심에서 정식 출시하기 전에 먼저 먹어보라고 조금씩 파는 거 있어. 어디서 샀는데? 이 농심물 얼마야? 이 배송비까지 7,400원 해가지고 요거 번들 두 개 주네. 한 번들 몇 개야? 이 네 개? 네 개? 근본라면 개수가 왜 그래? 이 다섯 개씩 팔면 비싸지니까 소비자들 손이. 자꾸 내 피셜 적당히 해. 알았어. 제품 특징이 뭐야? 이 스코빌 지수가 7,500이라 가지고 전에 나왔던 앵그리 너블이 6,080보다 높고 건더기 양이 두 배라 맛이 더 깊디야. 신라면 더레드랑 비슷한 맵기라면 뭐 있어? 열라면이 5,013이고 틈새라면이 9,413이니까 그 사이네. 자꾸 그게 어떻게 비슷한 거야? 어떻게 먹어? 이 봉지라면이 별거 있단디. 봉다리 뜯고 물 500 넣고 끓으면 면 넣고 분말 스프 넣고 후레이크 넣고. 야 후레이크 그거 두 배 맞아? 그러게. 암튼 4분 30초 끓으면 불 끄고 후첨 넣고 저어 먹으면 된디야. 불기 전에 빨리 먹어봐. 맛있겠지? 오. 맛은 어때? 이 신라면에다가 미원 한 꼬집 먹고 청양고추 한 개 반 썰어 넣은 맛이요. 국물이 진짜 깊어? 오! 이거 약간 옛날 신라면 맛 나는데? 맵기는 어느 정도야? 이 청양고추 넣어서 농심에서 맵는 것 중에 제일 맵다 그러더만 청양고추 넣은 맛이 나네. 그만큼 매워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야 이거 매운맛에 저항이 있는데도 그냥 쭉쭉 들어가네. 이거 한정판이라는데 정식판매 안 해놔?